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수원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매니아 분이셨던 분께서 지금 다육이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식으로 사업자를 내셔서 정식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이세요. 여기서 매니아 생활을 하시다가 사업자를 열고 계시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왔어요. 여러분 판매하시는 다육들이 있어서, 저렴하게 사장님께서 세트로 마련해 주셨어요. 지금 이분 그 우리 민경인내 다육인데요. 수원 민경인내 다육 골든 키핑장 안에 있고요. 금다육을 전문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면서 일반 다육과 금다육 키핑도 여기 있습니다. 그 골든 키핑장이거든요. 여기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지었을 때 소개도 여러분께 해드렸었는데 그 키핑장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생소한 키핑장이 아니라 익숙한 키핑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이 지금 골든 키핑장에서 민경인내 다육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장님의 다육들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보면 오시면은 이제 파키피덤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에어니엄소 그리고 여기 라울 아주 큰 라울들도 이렇게 있으시고요. 주로 이제 금다육하고 창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요게 지금 그 민경인내 다육 사장님의 그 다육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고 오늘 준비된 다육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준비가 다 잘 되어 있어요.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품종도 아주 좋고 지금 오늘 세트에는요 모두 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사장님께서 금도 전문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여기 금을 하나씩 다 넣어 드렸고요.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품종도 아주 좋고 판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화분에 도자기 화분보다는 이 그 풀분을 많이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민경인내 다육이고요. 골든 키핑장 안에 있습니다. 010-7700-8175로 이제 연락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좌번호도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고색동에 권선구 고색동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골든 키핑장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1번부터 해서요 25번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세트예요. 그래서 번호 하나 나가면 없어요. 없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번호가 있다면 선점을 해주시는 게 아주 좋고요. 어떤 품종으로 되어 있는지 저도 같이 볼게요. 저도 금다육이 하나씩 다 들어간 건 알지만 품종은 겹치지 않아요. 번호대로 다 이렇게 틀리게 돼 있고 스텔라나 이런 케미카이저도 거의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한두 개씩 좀 바뀔 수도 있고 구미니 러우도 이렇게 들어간 것도 있고 소인제 금도 이렇게 보이네요. 1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이거는 핑크 다이아예요. 핑크색으로 빛감을 내준 나이고 지금 초록색이 많이 보이지만 겉에 입장 보면 이렇게 핑크색 진하게 올려주고 있죠. 10cm 넘는 사이즈로 요 아이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케빈 카이저 여러분 아시죠? 케빈 카이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금인데 이게 세인트 루이스 금이에요. 사이즈도 좋아요. 10cm 가량 되는 사이즈고 입장이 이렇게 삐뚤빼뚤한 게 특징이죠. 금이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거의 뭐 하얀색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런 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세인트 루이스 금입니다. 요 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라즈 아가가 색깔이 너무 이쁘죠. 군색으로 사이즈도 아주 좋은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빨간색의 빛감이 지금 피멍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구가 많이 있죠. 요 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스텔라도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손톱 길이가 길고 손톱 뒤에 물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로가 사이즈가 10cm 정도 되는 멀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6종인데요. 가격은 75,000원. 75,000원에 여러분께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1번 번호의 세트 번호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도 보시면 케빈 카이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것 또한 9에서 10cm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9cm, 8-9cm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베라가모가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베라가모가 한 13cm 이상 되는 사이즈로 보여요. 여기 들어가 있고 아메스트로가 있습니다. 둥글둥글 한 접이고요. 빨간색의 빛감이 특징이죠. 요 아이도 10cm가량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스텔라가 들어가 있네요. 스텔라 이런 수형으로 해서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케빈 카이저 이거 뭐지? 세인트 루이스 금이네요. 여기도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사이즈 좋아요. 10cm가량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여기 들어가 있고 흑장미도 10cm 넘는 사이즈로 이렇게 좋은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흑장미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모두 6종으로 돼서 2번 세트는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다음 이제 3번입니다. 3번은요, 멀로가 사이즈 좋아요. 13cm 정도 될것 같고요.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주피터가 들어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지금 피멍을 올려주고 있네요. 10cm가량 되는 사이즈예요. 여기 들어가 있고, 야생 마리아 빛감 보세요. 사이즈 좋아요. 이거 15cm 이상 되는 사이즈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지금 손끝이 아주 까만색으로 가깝게 빛감을 내주고 있는 이건 야생 마리아고요. 여기도 세인트 루이스 금이 들어갔습니다. 오, 입장이 이렇게 삐뚤빨뚤하게 생긴 게 정말 자유로워 보이네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 아주 하얀색의 빛감이 너무 예쁘죠? 백금인 것 같아요. 요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르시아도 가격대가 있어요. 이 정도 사이즈는 10cm가 지금 넘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빛감 아직 나오지 않지만 들어가셔서 이제 키우시면 아주 멋진 빛감을 내주는 가르시아도 가이아하고 간치하고 약간 흡사한 빛감으로 줘요. 근데 입장 수형이 약간 다르거든요. 가르시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케빈 카이저까지 이렇게 10cm 정도 되는 케빈 카이저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거 75,000원 3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입니다. 4번도 가르시아가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여기도 가르시아를 넣으셨어요. 요런 아이로 한 13cm 정도 돼 보입니다. 요거 들어갔고, 그다음에 스텔라를 넣었는데 이게 양쪽으로 해서 기대고 있어요. 듀얼굴이에요. 요 아이가 들어가 있네요. 요거 4번 세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시라는 품종이에요. 이것도 10cm가량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이렇게 멋지게 색감을 내주고 있는 레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금 들어갔습니다. 퀸즈 마리아 금입니다. 이것도 백금이 정말 예쁘게 잘 들어가 있죠.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피터가 이것도 10cm 넘어요. 이것도 12cm 정도 되는 거고, 빛감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올려주고 있네요. 주피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라즈 아가를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빨간색 빛감 너무 예쁘죠? 라즈 아가까지 해서 이렇게 6종으로 되어 있어요. 가격 똑같아요. 모두 75,000원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도 라즈 아가 군생 중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와, 사이즈 좋죠? 자구도 정말 많이 달려있고, 요런 것도 이제 성장점이 가운데가 옆으로 약간 살짝 누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라지아가 군생 요아이 들어가 있고, 케빈 카이저도 10cm 넘는 사이즈로 이렇게 넣습니다. 요아이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흑장미도 사이즈 좋죠. 15cm는 될것 같아요. 크네요. 가운데 이렇게 흑장미 색깔로 해서 진하게 지금 색깔 가운데부터 내주고 있네요. 요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러스트 네일 금이래요. 이것도 금이네요. 러스트 네일 금기가 있는 러스트 네일이에요. 손톱끝이 예술이죠. 이것도 10cm 넘는 사이즈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스 네일이고요. 그다음 이거는 마리아 금 쌍두, 마리아 금 쌍두라고 써 있어요. 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멋지게 이쪽에 노랗게 금이 잘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금줄이 보여지고요. 수영 보시고요. 수영 얼굴이 두 개죠. 요게 10cm 넘는 사이즈고요. 아메스트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10cm 좀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6종으로 해서 이것도 똑같이 가격은 같고 5번 세트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6번 세트입니다. 6번은 여기 가르시아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13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메스트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메스트로 한 이것도 보니까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한참 생각했어요, 사이즈. 그 다음에 라즈아가입니다. 군생이에요. 이 아이도 중사이즈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이 이렇게 예쁜 금이 들어갔네.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와, 이거 마리아 금입니다, 여러분. 금 예쁘게 잘 들어가 있죠? 요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케빈 카이저예요. 케빈 카이저도 수영 너무 이쁘죠? 요것도 한 9cm. 9에서 10 나올 것 같아요. 진한 보라색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쉬입니다. 레드쉬도 사이즈 좋죠. 10cm 넘는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6번 세트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이에요. 7번은요, 러우철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굿민다이 러우철화가 멋진 색깔을 내고 있죠. 여기 들어가 있고 사이즈 좋아요. 요 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소간지라는 품종인데, 요 아이는 8cm 정도 돼 보이고요. 진한 빨간색 빛감을 내어주고 있어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 금. 여기도 마리아 금을 넣었는데 활짝 펴져 있어요. 이쁘죠? 금 정말 잘 들어가 있죠? 요거도 10cm 넘는 사이즈예요. 요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벤바디스 군생인데요. 여기 사이즈 좋네요. 이것도. 보면 얼굴이 한 개, 두 개, 둘, 넷, 여섯 개, 육두 이상으로 보여져요.
요게 있고, 그 다음 베라가모가, 요 아이도 13cm 정도 될것 같아요. 사이즈 좋죠. 베라가모도, 이쁘고, 몸값이 다른 아이보다 조금 더 있고요. 고급으로 들어가죠. 베라가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베스크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요 아이도 10cm가량 되고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6종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7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7번은 요렇게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야생 말이야. 한 15cm 이상으로 되어 보이는 중사이즈의 야생 말이야. 창입니다. 아, 수영 멋있습니다. 요 아이 들어가고, 아메스트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한 7, 8, 9, 9. 9까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환엽이죠? 아주 맑은 빨강으로 빛감을 내주는 아메스트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드쉬예요. 여기도 레드쉬가 들어갔습니다. 10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멋지게 키워놓은 목둥이 뭐 레드쉬고요. 요거 금. 와, 이거 마리아 금 여기도 있어요. 또 얼굴이 두 개고. 와, 이렇게 뒤집어진 입장이 정말 멋있어. 매력있지 않나요? 여기는 차라로 바뀔랐나? 수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루나솔라, 쌍두로 이렇게 얼굴이 되어 있어요. 요것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가르시아 군생이네요.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도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6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8번 세트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8번 세트고요. 그 다음에 옆에 9번 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은 야생 말이야. 이것도 사이즈 아주 좋은 걸로 들어갔네요. 15cm 이상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얼굴은 이런 얼굴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야생 말이야고요. 그 다음에 소간지가 여기도 있어요. 와, 이것도 한 9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소간지 있고요. 빨간색 빛감이 올라오고 있죠. 이건 나나우꾸미니 군생이에요. 이 아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금. 마리아 금입니다. 와, 철한가요? 이것도 예쁘게 금이 정말 잘 들어가 있죠? 요 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간츠가 여기 있습니다. 10cm가량 되는 간츠 넣으셨고요. 흑장미가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로, 15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흑장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9번 세트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여기는 페라가모? 페라가모예요. 빨갛게 물들어지는 페라가모거든요. 요게 이제 들어가네요. 13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페라가모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이즈 커요. 야생 마리아를 정말 멋있게 키워놓으셨어요. 야생 마리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쁘네요. 필도 멋있고 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15cm 이상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금이에요. 마리아 금. 여기도 마리아 금이 10cm가량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금줄이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요거 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피터. 주피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고 있는 주피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 주피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주피터 보여드릴게요. 10cm 넘는 사이즈고요. 이거는 간츠. 여기도 간츠를 넣으셨어요. 간츠가 한 8cm 정도 돼 보이고요. 여기 펄말이야. 펄감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네요. 이것도 13c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10번 세트가 되겠어요. 10번 세트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도 여기 야생말이야. 여기 보시면 야생말이야 15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이런 얼굴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펄말이야. 펄말이야 10cm가량 되는 사이즈입니다. 얼굴 보시고요. 이런 얼굴이고요. 그다음에 요 간치가 여기도 있어요. 10cm가량 되는 사이즈입니다.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금 그림 들어갔습니다. 금이 요거는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10cm 정도 되죠? 사이즈 이쁘죠? 여기 들어갔고, 스텔라도 여기다 넣으셨어요. 스텔라도 10cm 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아주 널찍한 환엽의 손톱끼리도 아주 길고 진한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는 거죠. 요 아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캔디 크러쉬가 있어요. 빨간색의 빛감인가요? 보라색의 빛감에 가깝다. 이것도 10cm 넘는 사이즈네요. 캔디 크러쉬까지 해서 이렇게 6종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11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여기 보시면 요거는 러블리 베어를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로 넣네요. 3두고 4두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러블리 베어. 사이즈 좋아요. 그다음에 얘는 소간지. 요것도 8cm 정도 돼 보여. 이쁘죠? 아주 진한 빨간색의 빛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금. 마리아 금도 이렇게 넣으셨어요. 이것도 사이즈 10cm 정도 돼요. 요렇게 금이 잘 들어간 금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캔디 크러쉬도 요것도 사이즈 아주 좋은 걸로 들어갔네요. 15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연한 보랏빛의 빛감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준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시고, 케빈 카이저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10cm가량 되는 사이즈고요. 이것도 넣고, 가르시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르시아도 10cm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6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격, 세트 가격 모두 7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종이잖아요. 하나에 10,000원 좀 넘는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11,000원? 11,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겠다. 싸죠. 저렴이 이렇게 구성해줬어요. 여기다 금까지 하나씩 다 들어갔잖아요. 와, 대박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거는 13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13번 레딧이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우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매직 초코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기대고 있죠. 거의 10cm가량 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가르시아. 야, 이 가르시아 같아. 와, 이건 사이즈 더 좋아요. 13cm 정도 되는 사이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와, 가격 좋죠? 거기다가 여기 라즈아가도 여기 넣었어요. 군색으로. 빨간색 빛감을 내주는 라즈아가 군색 사이즈 좋은 아이로 들어갔고, 여기도 이거 뭐라고 했지? 아까 그거죠. 캔디 크러쉬. 캔디 크러쉬 10cm 넘는 사이즈예요. 10cm 넘는 사이즈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마리아 금입니다. 금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갔네요. 마리아 금도 이렇게 좋은 사이즈와 빛바련도 좋아. 금바련도 좋아요. 펄감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하얀색 가깝게 되어 있는 금도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6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13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14번 페라가모 빨갛게 물들어진 아주 중 사이즈로, 이거 사이즈 15cm는 나올 것 같습니다. 요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페라가모 보여드리고, 케빈 카이저 2두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2두로 되어 있는 케빈 카이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러블리 베어도 여기 있어요. 러블리 베어도 이렇게 넣으셨어요. 3두, 4두로 되어 있습니다. 진한 빨간색이 이쁘고요. 100분도 있습니다.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금. 와, 마리아 금도 10cm 넘는 사이즈로 이렇게 금이 나온 수영 확인하시고요. 여기 들어가 있고, 손톱 에보니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10cm 넘는 사이즈죠. 13cm 이상 될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들어갔어요. 묵은둥이고, 그 다음에 이거 소간지. 진한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한 8, 9 나올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몇번 세트냐? 14번 세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번이고요. 그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15번 세트도 여기 가르시아가 멋지게 이 색을 내고 있네요. 여기 가르시아 10cm 넘는 화분하고 거의 사이즈 같아요. 12cm 이상은 되는 가르시아예요. 가격 너무 좋죠. 11,000원에 이런 걸다 들어가시는 거고. 소인재 금이 있는데 세상에 이거 이렇게 풍성해요. 작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커요. 송이 많죠. 밥도 많고. 소인재 금이고요. 야생 마리아가 있는데 15cm 이상 되는 거고, 수영 보시고, 빛감도 보세요. 우와, 너무 이쁘죠. 이것도 창이에요. 요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리아 금이에요. 금 이렇게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영 확인하시고요. 마리아 금이고요. 인디안 바손을 여기다 넣으셨어요. 인디안 바손. 와, 인디언 바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벤바리스 군생이에요. 군생. 요아이 둘, 넷, 여섯, 6두 이상 되는 거네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15번 세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흑장미예요. 흑장미 15cm 되는 사이즈로 흑장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라즈아가도 보셨죠? 사이즈 좋은 아이예요. 요아이 들어가 있고, 소인재 금도 멋있어요. 와, 이렇게 밥이 이쁘지 않아요? 엄청 풍성합니다. 요 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마리아 금입니다. 이것도 한 10cm 넘어요. 이렇게 금이 잘 들어갔어. 예쁘죠? 금 진짜 예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요거 화분하고 거의 비슷해. 12cm 될것 같아요. 요거. 그 다음에, 이건 에보니 스포클론도 이렇게 드셨어요. 14cm는 돼 보이고요. 이렇게 빛깔이 나온 거 보시고요. 색 나온 거 보세요. 수영도 보시고요. 중 사이즈 15cm가량 되는 거고요. 나나우 꾸미 군생을 여기다 넣으셨습니다. 또 둘레 여섯 7두 군생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6번 세트는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7번 라자가 여기 군생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라자가 군생입니다. 보시고요. 앞에도 많이 봤죠. 앞에서도 거의 똑같은 사이즈예요. 수영만 약간 다를 뿐이고요. 그 다음에 가르시아가 멋져요. 가운데가 이렇게 하얗게 금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펄감이 있어요. 10cm 넘는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가르시아고요. 흑장미도 15cm가량 되는 사이즈예요. 요거 들어갔고요. 메리 그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진한 빨간색 빛감 내주는 아이예요. 새엽인 게 특징이에요. 요 아이도 가격대가 있죠. 요것도 10cm 넘는 사이즈고, 대션 금을 2두로 되어 있는 대션 금을 드셨습니다. 여기도 얼굴 있고 여기도 있어요. 2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엔카미노라는 품종이에요. 엘카미노라고 써 있습니다. 창인 것 같고, 동글동글 입장 보세요. 동글동글하죠? 맑은 빨강의 손톱끝 색깔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10cm 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종.
6종 17번 세트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야생마리아, 여기도 넣으셨어. 15cm 이상 되는 사이즈예요. 야생마리아 이런 수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홍상생수 호주핑크, 호주핑크라고 써 있어요. 홍상생수란 진한 빨강이랑 호주핑크는 좀 진한 핑크색이더라고요. 진핑크로 물을 내주는 호주핑크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것도 15cm가량 될 것 같고, 케빈카이저 10cm 넘는 사이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케빈카이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금입니다. 금 이거는 마리아 금이에요. 이것도 10cm가 넘는 사이즈고요. 금이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리아 금 확인하시고요. 연꽃 마리아를 넣으셨네요. 여기는 연꽃 마리아, 이것도 묵둥이로 보여지고요. 이것도 14cm는 될 것 같아요. 15cm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제 눈대중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말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메리그림도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빛감 올리고 있는 메리그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종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18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19번 이게 뭐냐면 베라가모예요. 베라가모, 와 짱짱합니다. 한 13cm 정도 돼 보이는 베라가모, 아주 까만 손톱이 매력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변할지 나중은 이제 봐야지 알겠지만, 이렇게 멋있는 손톱을 가지고 있네요. 가격대 있는 베라가모 중사이즈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도 이렇게 환엽이고 짤목짤목 짱짱해요. 짤막짤막 해가지고 손톱 길이가 기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요거 스텔라 10cm 넘습니다. 사이즈는 요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라베스크도 요 빨간색 핑크색 보이시죠. 요거가 더 진하게 빨간색, 전체 온통 입장을 다 빨갛게 바뀌어주는 거예요.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메릴그림 있습니다.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혹시 두 개 나오고 있고, 여기도 나오고 있나? 아, 여기도 나오고 있네. 여기도 두 개나 나오고 있네. 메리그림. 이렇게 진한 빨간색으로 빛감 다 전체 색을 내주는 거예요. 메리그림이고요. 마리아 금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쁘죠? 금. 사이즈는 10cm, 또 12cm는 될 것 같아요. 금이 들어가 있고, 이건 레드벨벳 군생을 이렇게 넣으셨어요. 삼두 군생이에요. 이쁘죠? 이렇게 해서 이것은 19번 세트 이렇게 6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격은 모두 75,000원이죠. 그 다음에 20번 세트 이렇게 보시죠. 베라가모가 이것도 14cm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커요. 색깔 수형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이런 수형으로 되어 있는 건 20번의 베라가모이고요. 그 다음 멀로도 10cm 넘는 사이즈로 멀로 들어가 있고, 이런 수형이에요. 사이즈 좋아요. 그 다음에 스텔라도 이런 수형으로, 오, 스텔라 멋있어요. 요것도 들어갔어요. 10cm 넘고요. 당연 넘고요. 그 다음에 간츠가 여기는 들어가 있네요. 요것도 10cm 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여기도 금, 마리아 금. 이렇게 금이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와, 예쁘죠? 금. 이것도 한 12, 3cm 될 것 같아요. 커요, 사이즈. 그 다음에 소인재 금. 풍성한 소인재 금도 이렇게 들어가. 예쁘죠? 소인재 금까지 해갖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20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캔디 크러쉬. 진한 핑크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캔디 크러쉬가 이게 11cm 정도 돼 보여. 색깔도 이쁘죠. 보라색으로 색깔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 있고, 베라가모 여기도 넣습니다. 10cm 넘는 사이즈예요. 베라가모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진한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베라가모이고요. 와, 여기는 금을, 이런 금을 드셨어요. 이 금은 마리아 금이에요. 마리아, 뭐라고 써있지? 지워졌어. 마리아 무슨 금인데? 설백금인가? 마리아 철화금. 마리아 철화금이에요. 철화네요. 이거는 마리아 철화금. 이런 핑크색의 빛감이 살짝 올려져 있어요. UI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핑크 다이아. 핑크 다이아는 여기 넓은 환엽에 진한 UI도 보라색이네요. 완전 진한 보라색. 10cm 넘는 사이즈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케빈 카이저. 얼굴이 두 개 있어요.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케빈 카이저 넣었고요. 여기도 아메스트로를 빨간색인데 사이즈가 커요. 이것도 13cm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12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는 빨간색과 보라색의 이런 물듬도 보여져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는데 이거 21번 세트가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은 여기 보시면 이게 캔디 크러쉬예요. 이것도 10cm 넘는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 사이즈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베라가모가 이렇게 이런 얼굴로, 이것도 10cm 넘는 사이즈로 멋진 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라가모 보시고요. 멀로가 10cm 넘는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멀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멀로가 들어가 있고, 금. 와, 이건 마리아 금인데
요것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금이 들어가 있죠. 요것도 들어갑니다. 요것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배션 금도 아주 펄감이 아주 쫙 있는 줄도 있고 하얀 줄도 막 있어요. 그어져 있어요. 10cm 넘는 사이즈예요. 배션 금이에요. 요것도 들어가고 레드벨벳이 이렇게 2두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 좋죠? 하나 얼굴이 한 8cm 정도 될것 같아요. 지름이. 요거 레드벨벳 2두로 되어 있는 거 요것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6종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23번 마지막 세트인데요. 여기도 멀로가 들어가 있고, 멀로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핑크 다이아예요. 핑크 다이아도 한 2cm 정도 나와 보여요. 이것도 들어가 있고,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환엽 스텔라. 와, 스텔라 멋있습니다. 이런 얼굴이에요. 스텔라. 10cm 넘는 한 12, 3cm 정도 될것 같아요. 빨간색 빛감 내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 와, 여기도 금 정말 예쁘게 들어갔네. 잘 들어가 있어요. 10cm 넘는 사이즈예요. 마리아 금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메스트로 같은데요. 아메스트로 사장님께서, 아메스트로 맞죠? 아메스트로 사이즈 13cm 정도 될것 같아요. 환엽이고요. 이렇게 빨간색의 빛감을 보여주는 아메스트로 넣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매직 초코. 매직 초코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양쪽으로 이 얼굴만 한 9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마지막 세트 멀로까지 멀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6종으로 되어 있어요. 또 75,000원 똑같아요. 23번 세트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22번은 이렇게 금까지 다 해갖고 가격은 모두 똑같이 75,000원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멋진 가격에 멋진 세트 금이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사이즈가 좋고 금이 잘 들어가면 최하 5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세트가 75,000원이니까 엄청 저렴하게 데려가시는 거랑 똑같죠. 오늘은 이렇게 민경인네 다육이에요. 골든 피핑장에 있고요. 민경인네 다육 사장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번호로 선택을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그 품종은 다 거의 다몇 개는 같고, 그리고 또몇 개는 또 달라지고, 그 번호마다 좀 틀리네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품종이 있으시거나, 수영 있고, 그러면 그 선택을 해서 사장님께 문자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춥지 않는 날에, 춥지 않는 날에, 이런 사장님께서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린대요. 직접 방문하셔도 되세요. 여기 수원에 있어요. 건성구 고색동에 있거든요. 오셔서, 골라가셔도 되신다고 해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